20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의대에 들어갔을 땐 학교 졸업하고 네. 병원을 차리면 의대 졸업하고 다 잘 될 줄 알았어. 박사들은 저렇게 찍으시대요. 버릇이에요. 하지만 병원을 개업하고 난 후 환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됐죠. 선생님. 아, 지금 마지막 꼭 키우는데 양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캔 끝에 하실 때예요? 이거 캔 끝에 아주 그냥 이거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제 월급이나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환자 없는 걸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양간호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든가. 저야 홍보 열심히 하죠. 근데 홍보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선생님이 그냥 초를 팍팍 치시는데 그냥. 내가? 내가 언제? 언제요? 저번에 그 환자 기억 안 나요?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채혁아. 안녕. 와, 너 책 되게 열심히 읽는다. 되게 얌전하네요. 네. 애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착하고 얌전해요. 치과는 어린이 환자가 많이 오는데 무서워해서 치료할 때 애를 많이 먹어요. 맞아. 그런데 이 친구는 잘할 것 같아 보였어요. 얌전하다고 그랬죠. 환자가 얼마만이야? 자, 아주 간단한 충치 치료니까 겁낼 거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자, 그러면은 알지? 자, 아. 살짝 물고, 그렇지. 어머 선생님, 우리 애는 개구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거 없이 치료 잘 받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애가 워낙 의젓해서요. 그럼 저 씩씩하게 치료 잘 받을 수 있어요? 자상한 인사를 표현한다. 야, 이뻐요! 야! 개구리 필요 없다며! 야, 어머! 얌전하다. 야! 이분이 환자예요. 아, 지금 나? 어서 오세요. 어떻게 뒤집어 쓰고 들어오셨어? 선생님, 환자분 오셨는데요. 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여기 앉으세요. 과하지 않은 연기 아니에요. 가르쳐주세요. 김민교가 인정하잖아요, 지금 연기를. 이 사랑니가 옆니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를 뺀다고요? 아, 근데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하나하나 안전하게 뽑을 거예요. 3등분이요? 안 돼요! 그냥 통째로 뽑아주세요. 통째로 뽑아? 아니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고 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통째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뽑은 이는 저 주세요. 달라고. 통째로 뽑으니까 힘들죠. 뽑혔어요. 오늘 발치한 치아입니다. 아, 근데 이건 뭐 하시려고? 아,
이 저 지붕에 던져놓고 언니 줄게 세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빠진 일을 다 보았거든요. 실제 예 실제 제보하신 거잖아요. 예. 어휴 저기 하나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완성이다. 야.